경기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또 한 번 이승준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 경기 SK와 현대모비스 U11 경기 첫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유소년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한 살 차이인데, 자, 천천히 줄 것을 찾고 있는 김준석 그대로 석, 아, 여기서 먼 거리에 들어갔습니다. 박지호 어제도 스크린 잘 서줬어요. 스크린 등에 업고 깔끔하게 서고시킵니다. 아, 이번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박지호가 돌아 나왔고요. 자, 그대로 안쪽에서 올려놓습니다. SK의 첫 득점. 김동휘, 전재현, 자, 직접 올려놓는데요.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 전재현. 아, 확실히 전재현의 존재감 SK에서 빛을 발합니다. 확실히 전재현이 주장으로서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고,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주장으로서 정말 팀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플레이예요. 그렇죠. SK도 조금씩 실마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르게 안쪽까지 드라이브. 자, 성공합니다. 헤드플레이를 지시하고 있는 박지호, 이번엔 과감하게 여기서 올려뒀습니다. 박지호 선수는 오른쪽으로 계속 박지호입니다. 잡북은 김준석, 그대로 쏘는데요. 깨끗합니다. 아, 김준석. 전재현 선수가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앵팀의 2쿼터가 출발했고요. 여기서 먼 거리 들어갑니다. 네, 성공하는 전재현이고요. 자, 전재현 바운패스 연결. 여기서 깨끗하게 올려뒀습니다. 전재현의 시야를 볼 수 이런 걸 살려야 되는데요. 밀고 가는데요. 바운패스 연결. 멀어지면서 쏩니다.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 임지환. 야, 이것이 에스토니아의 농구입니다. 네. 빠르게 속공을 가져가주면 결국엔 마무리까지 지어줬고 엔드원까지. 지금도 임지환 선수가 밸런스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슛을 시도를 했거든요. 이번에 직접 안쪽까지 투입하는데요. 뺏어냈습니다. 전재현 앞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대로 올려뒀습니다. 한 점 차예요. 자, 임지환 이제 못했고요. 전재현, 아, 양팀이 조금씩 턴오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져왔어요. 또 가져왔어요. 임지환 바운패스 그대로 권재원 올려놓습니다. 와, 지금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모비스. 45도에 쏘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드라이브인. 자, 여기서 득점 성공. 네, 지금은 여기서 풀어나왔어요. 자, 볼을 풀어나오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아웃 넘버입니다. 김준석. 자, 볼을 따냈고 여기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리드를 허용하고 있는 SK. 전재현 힘으로 밀고 들어가네요. 전재현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입니다. 이제는 불발됩니다. 오, 자, 빠르게 SK. 올라오고 있는 SK인데요. 그대로 군내원. 자, 여기서 반칙 사운드입니다. 세트를 얻어냈습니다. 올림 돌아나옵니다. 다시 한번 SK 달립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SK. 박규택 침착하게 성공합니다. 야, 이것이 SK 권내원. 언패스 연결. 자, 전재현이 살려냈습니다. 여기서 안쪽에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교체 들어온 송현식이 따내고 있습니다. 또 한번 앞쪽으로 함대 연결 달립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유소년농구입니다. 권내원의 네, 네. 모비스 선수들이 끝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마지막 버저가 울렸습니다. 2020-2021 A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리그 U11의 첫 번째 경기.